자, 여러분들 2월 18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잦은 휴방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곧불이 걸리는 바람에 예, 좀 예기치 않게 좀 휴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고요. 방송 꾸준히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오늘 현재 논란 중인 07년생 여고생. 이게 그 아까 채팅창에서 나온 그 박하영 현실판이라고, 박하영 그 실사판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좀 쇼컷을 한 이 여고생이, 이제 편의점 사장님 같아. 알바분 아니고 사장님이랑 싸우는 모습인데, 근데 구도가 약간 영화 촬영장 같은 느낌인데? 볼게요. 잠깐, 뭐라고? 오, 되게 톤이 높으신데? 치우라고! 치우라고!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 아, 뭐라고? 어? 야발러마? 신영, 모셨는지 뭐라는 거야? 랄프야. 네. 너가 또 경상도 그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한번 분석 좀 해봐봐. 네. 치우라고는 맞지? 네, 치우라고. 치우라고. 맞아요. 치우라고. 시발 몇 살 몇 살 하시는지 뭐라는 거야? 중국어로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저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 뭐야? 시발로마. 시발로마까지는 알겠는데. 아, 멱살 왜 잡는데? 아, 멱살 잡으셨어? 멱살 잡으면 안 되지. 나이값 하세요, 선생님. 나이값 하세요. 어, 이 말투는 잠깐만. 예? 나이값 하세요. 아, 잠깐만. 나이값 하세요. 이거 뭐야? 아, 일단 편의점에서 좀 뭐. 개판 쳐놨나봐요. 아, 죄송해요. 끝까지 볼게요. 나이값 하세요, 손님이요. 그렇게 빨리 치하라고. 눈매도 치해야 돼, 빨리. 어휴. 여자라고. 여자한테 치하라고. 이발만 먹으면 치해야 돼, 빨리. 아, 내가 속으로 신발로만. 아, 잠깐만. 이거 싸우는 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빨리 치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치우라고. 손 치우라고. 시발 새끼야. 여자라고. 여자라고. 여자한테 치우라고. 네가 이만 먹으면 치워야 될 거 아이가. 아, 내가 속으로 시발라마. 말 똑바로 시발 자식아. 시발 자식아. 아, 이 박하영 2 티저라고요? 박하영 2 티저라고. 아, 근데 저 친구 되게 억울해 보이는데? 본인이 먹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근데 전후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후 상황이 전혀 없이 그냥 이 장면만 나와가지고 그런지. 이거밖에 없어요, 영상? 풀로 한번 보자고, 끊지 말고. 아니, 뭘 또 봐. 뭐 좋은 장면이라고. 아, 이거 근데 보면은 처음에 욕했다가 조금 미안한지 얘기를 하네. 나이값 하세요, 성인이면. 이 존댓말로 했어. 근데 이제 자꾸 몸에 손을 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계속 욕을 하네. 아, 근데 이 제목을 보니까 둘 다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인스타를 보니까 예, 차량 털이 카드 훔쳐 쓰고 절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10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 10호 처분이면은 제일 센 거잖아.
야, 여기 좀 완전 대바라진 친구네. 완전 그 탈선한 친구인데. 몇 살이야, 저 친구? 07년생이니까. 07년생. 07년생. 고2. 아, 참. 아니, 나는 근데 여자 그 좀 가오라고 그러죠? 예. 뭐 가오 잡고 가오 잡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완전 좀 이렇게 저 친구 그러니까 그 가오를 여자가 가오 잡는 건 처음 보네. 어. 이제 그러면서 남자처럼 행동하면서 저기다가 그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점주님도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 아니 내가 진짜 양비론자가 아니라 딱 봐도 이런 상황이 되고 열받죠. 열받고 딸뻘 되는 친구가 막 뭐 이제 저렇게 쌍욕하고 그러면 사실 진짜 좀 속된 말로 야마 돌죠. 예, 뚜껑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빨리 보내버리고 들어오도 그냥 빨리 저 치워버리고 다시는 우리 가게 못 오게 하면은 될 텐데. 아, 마냥 점주님도 잘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좀 현명하게 그 대처를 했더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가 입만 뭉금 치우게 될까 아이가. 근데 진짜 먹었을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 알고 보니까 진짜 영화 촬영 현장 아니죠. 아니 뭔가 구도가 되게 그런 느낌이라. 네가 먹었으면 네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먹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닐까? 내가 처먹었냐고. 같이 저 영상 찍는 친구들이랑 와서 먹었겠지. 근데 저거 이거 쟤네들이 먹은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코트 형님 인사드립니다. 뱅뱅묵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뱅뱅묵님 감사합니다. 예. 야. 역시 댓글은 곱창 나 있네요. 예. 야, 근데 보호관찰 뭐 이런 거 저 10호 처분 받고 이런 정도면은 그냥 완전히 예. 방황을 다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예. 청소년 때 방황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 펴보고 술 마셔보고 약간의 그런 비행들 잠깐 뭐 저 폰 꺼놓고 잠수 타고 학교 안 가고 혹은 이제 뭐 가출 한 번 정도 해보고 예. 탈선을 그 정도가 보통인데 이 친구는 완전히 그냥 갔어요. 예.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재방송 보는 게 왜 탈선 행위예요? 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좀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저 친구. 오, 노래 월드컵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죠. 예. 아이유 새 앨범 나왔어요. 홀씨.
아, 타이틀곡이 홀씨. 예. 뮤비 한 장면. 와. 되게 어려 보인다. 이번 좀 뭔가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어려 보인다. 어. 와. 비주얼 무엇? 엄마 같다. 아니 문동은 엄마 같다. 채팅 뭐야? 아씨 채팅 뭐야? 문동은 엄마 같다. 어. 아, 나 이거 황재성님이 이거 저 코미디로얄에서 했던 거 존나 웃겼는데 이거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어.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아, 노래 들어보고 싶다. 오늘 오프닝에 틀었었어요. 아, 오늘 오프닝에 틀었었어? 네. 어. 야. 다음에 듣죠, 노래. 예. 네. 부담스러운 소개팅이요. 어우, 썸네일만 봐도 이거 좀 뭔가 어우, 과한데. 부담스러운 소개팅이요, 복장. 넘어갑시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92억. 현재 젊은 부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라고. 야. 로또 1등 돼도 못 들어가는 곳이네. 어.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재산이라면은 몇 억대가 현실적이냐라는 그 설문조사에서 뭐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산다. 부자의 기준은 50억이라 그랬거든요. 예. 네. 그것도 엄청 큰 것 같은데 또 이런 자료를 보면 50억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 같긴 괜히 나온 것 같지 않아 보면. 예. 100억. 와. 꿈의 아파트라고 유튜브에 여기 내부가 나오나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근데 여기서 진짜 살려면 사실 와 근데 이런 데서 살려면 뭐 코인으로 벼락부자 됐거나 아니면 진짜 부의 대물림 아니면 사실 힘들지 않나? 예. 네. 웬만한 사업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100억 돈 못 벌 텐데. 어, 부의 대물림 아니면 연예인 아니면 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거 아니면 힘들지. 이런 데 매매로 산다는 거는 오우.
주민시설 같아요. 저거 방금 저 사우나 이런 것들은 와, 천장 높은 거 보소. 예. 77평이라는데요? 저희 집이 53평인데 와 77평 실평수 같아 보니까 방 4개에다 욕실 3개 미쳤다 저 완전 서울 노른자 땅 아니야 강남까지 10분 컷 와, 진짜 입지도 너무 좋고 정남향에다가 햇빛 들어오는 거 보소 저기서 살면은 그냥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냥 삶 자체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아 와 미쳤네 그냥 뷰가 말이 안 된다 건수 몇 피군요? 아이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 여러분들 저 청라사래 청라 서울 입성도 못하는 사람한테 형은 저기 가능하잖아 이렇게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전 재산 싹 다 모아가지고 저기서 한 예? 여러분들이랑 전 재산 다 모아도 우리 못 들어가 어 야 말 안 된다 다 모아서 쉐어하우스 하자고? 미쳤다. 야, 저기 살면 무슨 생각 들까? 진짜 대형견 키워도 되겠다. 보더콜리 키워도 될 정도인데 저 정도면 워낙 넓으니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했네. 요즘은 좀 그 추세가 40평 이상 이런 데로 안 가고 관리비도 비싸지고 이러니까 30몇 평, 32평, 34평, 36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간을 되게 잘 내가지고 옛날 아파트처럼 32평, 34평, 36평 이런 느낌이 아니야. 공간 되게 잘 빼가지고 요즘 신축 아파트도 30평대 아파트들은 꼭 40평 같아. 그 정도로 공간들을 다 되게 잘 쓰고 하는데 여기는 뭐 어거지로 공간 낼 필요가 없어. 그냥 널찍널찍 하잖아. 그냥 시원시원하잖아. 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은 소원이 없겠네. 코인으로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니면 이거 힘들 텐데요. 안 돼, 이거. 연예인도 사실 뭐 거의 진짜 S클래스? 그 정도 연예인 아니면 원어청담 지금 보트는 이두군데 아님.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하늘 위에 궁전이네 말 그대로 야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오 다이닝룸 식당 요리할 맛도 나겠다 미쳤다 가스레인지가 없어 저기 인덕션밖에 없네 불나면 안 되니까 아일랜드 식탁이 대세죠 네. 넓게 쓸 수 있고 치우기도 편하고 되게 용이에요 아일랜드 식탁 자체가
근데 저렇게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라. 크, 죽여주네 진짜. 파티해도 되겠다. 샤이니 태민, 최화정, 이수만 씨 거주 중. 샤이니 태민이 여기 살아요? 아, 너무 부럽다. 장근석 정도 되는 연예인이면은, 그 정도 되는 연예인이면 여기 살만하다고 이제 끄덕여지는데, 샤이니 태민이 산다고? 미쳤네. 재테크 엄청 잘했나보다. 아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속이 시원해지네요, 여러분들. 좋은 세상이야. 이런 거 그냥 영상으로 공짜로 볼 수 있어서. 예. 그냥 공짜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황송해지네. 흐뭇해지네. 아우, 잘 봤다, 여러분들. 다시 현실로 쫙 돌아오세요.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여러분들. 예. 현실로 돌아오시고, 너무 잘 봤어요. 집 잘 봤습니다. 굳이 발품 팔아서 왜 구경해? 유튜브가 있는데. 내 옆에 짜장면 있노? 잠깐만. 아니, 짜장면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어? 아니, 짜장면이. 짜장면 얘기가 왜 나와? 아, 좋다. 일본 지하철이랑 한국 지하철이랑 차이점. 일본 지하철은 노약자석에 앉아도 크게 눈치를 안 줘요. 특이하더라.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봤나 했는데, 그게 문화라고 하더라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크게 노약자석 앉는 거에 뭐 문제가 없어. 의미가 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앉게끔 돼 있대, 그냥. 야, 마우스 휠 치료되니까 너무 좋다, 야. 와,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개고생했는데, 지금 마우스 휠 조금 내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보컬은 누구인가? 아, 이거 또 기가 막힌 또 맛있는 갈라치기 주제인데. 예. 하현우, 김범수, 조용필, 이승철, 윤도현, 나얼, 박효신, 이수, 임재범, 김현우, 성시경, 임창정, 노래하는 것. 자,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현 폼으로는 박효신이죠. 예. 이거는 뭐. 현 폼으로는 박효신이야. 미치긴 했어. 박효신이 지배적이야. 김나박이 중에서도 지금 다들 폼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영상 댓글 보면은, 아, 이제 이수도 사람이구나. 김범수도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효신만이 유일하게 지금 폼 유지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가수로서 이제 소리를 연구한다 그러죠? 소리를 연구하는데 그냥 연구해서 끝까지 가버린 것 같아. 이제 진짜 폼이 안 떨어지고 좀 뭐 성대결절 소식이나 공연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에게 딱 맞는 발성을 찾아서 거기서 조금 변형을 주면서 소리 연구의 끝을 본 거지. 박사님이야. 권위자야, 권위자.
예. 권위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언젠가는 또 이제 나이도 먹고 하면서 또 다른 색깔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박효신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김나박이 중에서 냅다 고음만 내지르는 그런 형태로는 안 가거든요. 박효신이 보면 되게 가볍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박효신 노래가 가성도 되게 적절하게 써가면서. 그래서 뭐 되게 빡센 노래도 많지만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성대 차력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본인에게 딱 맞는 음악을 찾아서 하는 느낌이라서 좀 이 김나박이 중에서 다른 가수들에 비해 조금 궤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박효신이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업 중에서도 예. 고트 맞죠? 예. 고트 맞다고 봐야 돼. 박효신이 고트지. 운전대만 잡으면 폭발하는 남자. 처음부터 뭔가 어질어질하다. 이 아저씨 그 머리 스타일도 그러고 느낌이 진짜 영상 좀 찾아줄 수 있어 이거? 운전대만 잡으면 폭발해 버린다고. 제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요?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도로에서 이런 양반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 이분 취재하는 PD분이 옆에서 막 놀랄 정도로 격하게 운전을 했다고. 이 사람아, 내 신호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들어와? 그리고 내려봐 해가지고, 이야, 도로에서 진짜 싸우네. 왜 보면서도 그렇게 들어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폭발해서 차에서 내리고, 차에 있는 운전자는 연신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저는 두렵다니까요. 이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쳐버린다고. 옆집 할머니랑 얘기할 때는 되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폭군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직업군인이셨다네. 난 첫 인상부터가 저 그 각진 저 머리 스타일, 예, 딱 느낌이 오더라고. 아, 본인의 화 때문에 현미를 생식으로 먹는다고. 와, 이가 바득바득 갈리지 않나? 현미를 생식으로 생쌀 씹어먹는 거잖아 지금. 씻어놓은 그 현미를 갖다가 불려놓은 거를. 미쳤다. 와, 육류를 안 먹으면 성격이 좀 온화해질까 싶어서 이렇게 드신다고. 집안에 CCTV도 있고. 만약에 싸울 일을 생각해서 누군가랑 싸웠을 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CCTV까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도 내가 어떻게 돼버릴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거지. 컴퓨터를 예전에 녹화한 영상 보여준 아저씨.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고. 아, 노상방뇨한 아저씨.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그럼에도 많습니다. 제 벌과금 조회예요. 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셨어? 6년간 딱지 끊긴 것, 쌍방폭행 등 벌금만 2,000만 원. 벌금 조회 6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보고 아저씨도 기가 차는지 마음이 아프다고. 법정 가는 일은 일상이라고. 형편이 어려워서 10년 넘은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상대가 벤츠 차량인데 급하게 끼어들려는 걸 조심하라고 클락션 두 번 울린 기억밖에 없는데 쌍방 벌금이 나왔다고. 깜빡이도 안 넣고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서버리는데 아저씨한테 딱 걸려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또 실랑이 하시는구나.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면서 상대방은 받아치고 결국 정신과를 가셨어요. 예. 교감신경, 신체의 흥분을 전달하는 그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에 대해서 의사분이 좀 풀이를 해주셔요. 말씀하시는 게 아저씨는요 언젠간 싸울,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예. 표정을 바꾸는 연습부터 하자고. 이 환자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디는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분들이 보통 그렇지. 그 뭔가 이게 좀 뻣뻣하고 각져 있고 5와 10 이런 거. 직업 군인이었다고 하니까. 이분은 본인이 주행할 때 그게 심리적 무기로 작용을 한다. 이 아저씨의 운전은 하나의 무기 같은 거라고. 화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하면서 막 그냥 갖다 때려 부수려고 하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건드리면 될 거 아니야. 안 건드리면 네가 외제차 타면 다야? 외제차 타면 다냐고. 단지 씨발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몇 시간밖에 잠 못 자고 너희들보다 부지런히 일했는데 너희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 난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빡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자신을 폭행했던 선배들, 월급 안 주고 연락 끊은 사장, 화나게 했던 사연이 긴 시간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고 이 아저씨가 분노케 하는 원인들과 마주한다. 결국 시작점은 아버지였다는 거야. 결혼식도 오지 않았다는 매정한 아버지, 10년간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무섭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이게 좀 억압됐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구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 아시아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 3월에 서울에 오픈할 예정이라는 PSG. 굿즈들 판다는 거 아니야. 정식으로다가. 아하. 음바페도 떠나고 지금 이강인 민심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강인 티셔츠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제 서울 쪽에다 해가지고 좀 내보려고 했는데 요 사업이 약간 좀, 네. 조만간에 저 기자회견 연다고 하니까, 네. 인터뷰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좀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 받을 만한 나이라고 봐. 그렇게 큰 사안도 아니고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맞잖아.
배영망덕하고 싸가지 없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축구 하나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을 육각형으로 보자면, 인성도 있고, 자기 능력에 대한 분야에 대한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축구 쪽으로만 간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댓글이 16개 달렸네.